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사무관도 계시고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가고 있는 이런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사실 시원하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참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언론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진실된 걸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 아울렛을 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상적인 지방자치시대라면은 시장이 나서 사실 지역 경제를, 지역 상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짓밟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창 시절에는 독재와 같아서 종이는 보도블로 아니 그러면 화염병을 창기적으로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대기업, 유통기업 때문에 이렇게 집회에 나서는 꿈에도 못했습니다. 아울렛 문제를 앞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갈등적인 거 아니고 이것이 좀 더 바람직한 아까 건강한 어떤 그런 긴장관계 건강한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해법이 뭘까 이런 부분도 오늘 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건축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과연 도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좀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무조건 이제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경제 문제니까 경제 논리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역시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유통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업 방식으로 해서 쉽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동산업자들이요. 예. 그분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이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생산업자한테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생산업자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는 수주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년간인가 이렇게 저기 봐 세계에서 가장 모험산이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런 부동산 업자한테 그 헐값에 주겠다는 게 이게 이 박근혜 정부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 했냐면은 119조 위안 경제민주화조항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했어요. 엊그저께 뭐 FTA 뭐 이렇게 탁별을 보셔가지고 박 대통령 4만 불 시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4만 불 시대 같으면 저희 자영업자 다 몰락하고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돼요. 뭘 먹고 살겠습니까? 직장 은퇴하고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나라 살림 잘해주시는 바람에 IMF 이후에 직장인들 전부 40대에 다 퇴직당하고 있어요. 특별한 층에 있는 대금만 정년을 가는 것이 정년을 어떻게 상기업에서 갑니까? 저도 정년 못 가고 40대에 퇴사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고 유통산업 발전법 자체에 지금 아울렛 시대들이 대규모 점포들이 그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 진입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현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등록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어서도 좀 더 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로라도 해서 추가적인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